엄청 큰 걸로 그냥 바로 이제 어버치기도 아니고 와사바리 등구고 와사바리 숫자 아니라 그냥 360도 돌려갖고 그냥 넘어뜨려서 미국 애들이 오마이갓 하면서 와. 오늘은 미군의 공격. 아 그게 한 달 동안 훈련을 하는 거니까? 아닙니다. 그 또 동계훈련도 주차마다 또 아 또 뭐 그냥 훈련 내용이 다 달라지네요. 뭐 그냥 택 디펜스 이런 것도 있고. 네, 그거는 마지막 주차에 전술훈련하고요. 훈련하면서 뭐 해프닝이나 뭐 썰 같은 건 일어난 게 없었나요? 일단 미군을 보면은 그냥 자유를 엄청 프리합니다. 저희는 훈련인데 얘들 막 하하하 웃으면서 막 킹하면서 스키 타고 얘네들 그냥 눌러왔어요. 그리고 또 신기한 건 뭐냐면요. 우리나라 군대 같은 경우는 점호할 때 각자 이렇게 하잖아요. 미국은 엄청 프리해요. 주머니에 손 넣고 막 껌 씹고 썰막 지들끼리 막 이런 게 있더라고요. 또 걔네들 또 리액션도 엄청 좋아요. 아, 예. 네. 뭐 하면은 뭐 소리도 엄청 질러주고. 그럼 그 약간 커뮤니케이션은 어떻게 하셨나요? 그냥 뭐 바디 랭귀지나 또 신기한 게 뭐냐면은 다 통하죠, 근데. 그 제가 근무했던 부대나 수색대 같은 경우에 또 유학파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아, 미군 수색대? 아니요. 아, 그 저희 한국 수색대. 예, 뭐 미국이라든지 뉴질랜드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엄청 많았습니다. 제가 근무했을 때는 그 통역도 미군으로 가면은 또 해병대 자체 내에서 통역병을 지원자를 또 받습니다. 약간 좀 장난삼아 뭐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약간 뭐 발씨름도 하고 그런 뭐 자유 시간 같은 데 약간 뭐 좀 이런 교류가 있는지. 뭐 발씨름 그런 거 하지 않고요. 아 예. 씨름 같은 거 합니다. 아 씨름. 씨름. 네. 근데 원래 해병대 분들도 실험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해병대 수색대 같은 경우에 선수 출신이 좀 많습니다. 아, 그러니까 일반 운동선수 출신이나 이런 분들. 유도, 특히 유도나 주짓수 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많았습니다. 예. 제 기술 때는. 예. 또 미군이 좀 피지컬도 엄청 좋잖아요. 아, 그렇죠. 약간 키가 좀. 180은 기본이고, 네. 엄청 덩치도 엄청 크고 근육질인데, 네. 또 거기다가 또 흑형. 흑형분들이 못 이기겠다 했는데 블랙브라더 그래도 선출은 틀리다고 되게 알았습니다. 그 한 분께서 씨름을 하는데 레슬링 출신이에요. 키가 되게 조그마셨는데 아 장난 아니죠? 엄청 큰 걸로 그냥 바로 이제 어버치기도 아니고 와사바리 등구고 와사바리 숫자 아니라 그냥 360도 돌려갖고 그냥 넘어뜨려서 미국 애들이 오마이갓 하면서 와사바리 이러면서 거의 대부분 10명 중 한 8, 9명은 저희가 이겼습니다. 와 완전 짓밟아줬네요. 이제 다 선출들만 나가고 아 정예로 딱 멤버로 예 맞습니다. 아. 혹시 도윤 씨는 안 나가셨고? 예 저는 선출이 저 비선출이기 때문에 아, 좀 이렇게 참 이렇게 재밌는 경험 귀중한 경험을 많이 하셨는데 살아오면서 이제 병대를 겪게 됐고 또 특수수색대로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혹시 다시 태어나서 또 군대를 가야 된다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아 저 이미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네. 전 다음 생에는 UET를 아. 아, 제가 왜 이런 기회가 있습니다. 또. 대세를 따르겠다. 아, 대세가 아니라. 제가 또, 조마사 인가를 하고 나서, 각 수색대대 별로는 모르겠는데, 저희 부대, 제가 있던, 근무했던 부대는, 해군 2함대, 특전대대, UDT, 자매 결연을 협력을 맺은 부대가 있습니다. 네, 해병대 특수, 수색대네. 그래서 저희가 거의 또 선발이 돼가지고, 또 하루씩, 교류를 또 하게 되었어요. 하루는 거기 2함대 가서 훈련 같이 하고. 훈련하고 또 다음날은 강화도 와가지고 강화도 와서 훈련하고 하는데 아 진짜 이 장비부터 아 그렇죠 장난 아니죠. 네. 좀 훈련 방식이라든지 엄청 세부화가 되어 있고 그때 제가 또 뭐에 반했냐면 해병대 같은 거에 사격을 할 때 연사 사격이란 건 없습니다. 대부분 다 영점 사격이라든가 뭐 해봤자 이것도 정해진 인원만 하는데 뭐 모잠비크들이에요 그냥 따당따당 가슴에 두 발 머리 한 발 이것도 몇몇 인원만 할 수 있고 대부분 그냥 50, 100, 150, 200, 250 사로 사격만 하는데 제가 그때 UET 가는데 그냥 30발 주고 앞에다 그냥 쏘라는 거예요. 아 그럼 막 갈기라고? 편한대로? 연사를 그냥 저 그때 진짜 어릴 때 따발총 그때 처음 해봤습니다. 아... 근데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은 자주 한다고 하더라고요. 또 10번을 또 보여줬는데 또 그분들은 많이 연습을 하셨다 보니까 연발로 30발 연발 쏘는데 이 탄창구가 이렇게 동그랗게 생성이 됐어요. 아 조금밖에 안 되게. 저는 연발을 처음 쏴보니까 저 나름 저격수인데 반동이란 걸 연발 반동을 못 느껴봤잖아요. 아, 그때 그러면 도현씨 총을 들고 간 게 아니라 UDT 부대 내에 있는 총을 쓴 거네요? 저희 그때는 저격수 임무라기보다는 아 그러니까 전술훈련 전술을 서로 교환하다 보니까 거기 UDT에 가서는 그 MP5를 썼습니다. MP5 9mm 그때 처음 연사를 써보고 또
베레타 권총. 권총도 사게. 네, 권총도 생각해보고. 그때 보고 푹 빠졌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얼핏 듣기로 유딧 그 수색대가 좀 특수수색대에서 유딧이 실 훈련도 위탁교육 받는다고 들었는데 혹시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아, 예, 가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선배분들께서 수색교육도 받고 유딧교육 위탁교육으로 받으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은 수색교육을 안 가고 유딧교육만 받으신 분도 계시고. 근데 이제 뭐 그분들은 수색교육 받고 유딧 실 교육 받으신 분들 뭔가 좀 뭐 메리트가 있나요? 메리트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수색대에서 UDT 실을 가려면은 병사들은 안 보내줍니다. 아, 부사관들만? 부사관, 장교, 간부들만 위탁교육 갈 수 있고 또 가게 된다면은 또 수리하고 오면은 원래 있던 수색대대보다 UDT 훈련을 받음으로써 경험과 지식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냥 그러다 보니까 또 뭐 교관으로서 교관 임무를 주어지거나 뭐 부대 내에서 뭔가를 할 때 실질적인 리드를 할 수 있는 입장에 설 수 있게 된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다 보내준 게 아니라 또 장기 자원만 보내줍니다. 그분들도 똑같이 UDT 교육생들과 똑같이 받는 거죠? 아,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수색대 분들은 실무장군 분들이니까 살살하고 뭐 UDT는 너희는 내 후배들이니까 막 조지고 이런 게 아니라 그 똑같이 그냥 조짐을 당하는 거죠? 예, 다 똑같이 그 해군 전투복 입고 실습복 입고 한다고 들었습니다. 와, 그건 진짜 힘들 것 같은데. 와. 두 번, 저도 두 번은 못 받은 것 같은데. 이 두 번 받으신 분도 몇 분 계시고 또 선배분 중에서 수색대에 나왔다가 병전역하고 EDT 또 전역하시고 다시 부산 해병대 수색대 오신 분도 계세요. 해병대 수색대 병으로 제대하시고 다시 UDT 부사관으로 가셨다가 또 다시 해병대 부사관 수색대로 오신 분이다. 예, 예, 맞습니다. 크게 해주셔야 되는 것 같은데. 문화소를 이제 제대하시고 나서 지금 혹시 꿈꾸고 계시는 게 있으신가요? 아, 예, 저는 또 이 소방 공무원을 꿈꾸고 있어서 지금 소방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수수색대 분들과 그 특수 임무자로서의 그 특채가 되니까. 예, 경력시험이 돼가지고요. 지금은 2년 정도로 아마 경력은 필요하고 하사 이상 계급으로 1년. 아, 예, 맞습니다. 해병대 수색대도 전문하사로서 1년만, 총 3년을 하면 소방 특채 자격이 주어지는 거네요, 한마디로. 예, 맞습니다. 와, 이렇게 좀 특별한 경험과 강인한 체력으로 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해보고 싶으신 거군요. 예, 아, 진짜 잘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볼 해병대 수색대가 되고 싶어하는 예비 후배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병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입대를 할 때 정문의 문, 문구가 있습니다. 네, 슬로건 같은 거. 그건 해병대인 경우고 해병대 수색대를 오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 일반 해병대가 아닌 그래도 해병대에서의 최상위 1%다 보니까 약한 자가 오기보다는 강한 자가 와야 살아남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또 와서 만들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의 기본 베이스가 있어야 자기가 인생을 하는 더 인정을 더 받을 수 있고 결론은 운동을 열심히 하고 오셔야 됩니다. 아, 근데 이렇게 오늘 귀한 자리, 이제 귀한 시간 이렇게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이렇게 불철주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실 우리 국군 장병들, 그 중에서도 또 해병대 장병분들께 이렇게 나라를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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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고생하셨습니다.